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보따리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 저소득층에게 조건 없이 돈을 살포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포함해 이통 크게 우리 돈 300조 원을 푸는 경기 진작 방안을 내놨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오늘 일본은행이 단행한 추가 금융 완화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매입 규모를 두 배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 이후 6개월 만에 경기 부양책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아니면 量的な 拡大に 限界に 来ているというふうには 考えておりません.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28조에 우리 돈 300조 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합니다. 일본 1년 예산의 30% 가까운 돈풀기입니다. 総合的そして大胆なものとして デフレから完全脱却をしてしっかり成長していく. 국회를 거쳐 9월 최종 확정되는데 시속 600km의 리니어 신칸센 조기 착공, 구마모토 복구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조건 없이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일본판 헬리콥터 머니 지원도 제한적인 방식으로나마 포함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2,200만 명에게 1인당 15,000엔, 16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입니다. 물론 1차 목적은 내수 떠받치기입니다. 동시에 엔화 가치를 끌어내려 수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아베 정권 승부수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자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또 28조엔 경제대책의 절반 이상이 민간 사업을 슬쩍 끼워넣은 겁니다. 숫자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